저도 그랬고 이때 태어나신 분들의 많은 숫자는 갑급 여관에서 만들어주신 분. 야간 통행도 이제 그게 됐겠다 새벽까지 때리고 쉬었다 똑같아요 그때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주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모텔입니다 신촌에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촌 하면 주변에 여러 대학들이 모여있어서 청춘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촌역 그 일대에 보면 모텔들이 쭉 밀집해 있는 일명 모텔촌 구역도 있습니다. 이와에도 후문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 거리에만 진입을 하면 인근 주점에서 놀던 연인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옆에 곱창집이 맛있어요. 곱창은 곧 곱창 먹고 아는 사람은 안다는 이 모텔촌은 역 주변에 밀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편 어느 순간부터는 호텔을 칭하는 업소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어플 같은 걸로 예약을 하려고 보면 이 사진만으로는 이게 호텔인지 모텔인지 구분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숙박업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약간 의문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텔이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모텔이라는 건 결국 개별 업소의 간판 개념에 불과한 셈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호텔이든 모텔이든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훌륭한 수준의 숙박업소가 아니더라도 호텔이라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엄청 시설이 좋아도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기 위해 모텔 간판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싶겠지만 이게 왜 가능하냐면 1999년에 원래 있던 법이 없어지고 개정법이 적용됐거든요 이전에는 숙박업을 급까지 나눠가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영업장이 그냥 숙박업이라고 통일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모텔이 이미지상이든 전략이든 호텔 간판을 달고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특급 호텔들은 관광 호텔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관광 호텔이라는 이름을 내걸려면 객실 개수나 외국인 대상의 서비스 가능 여부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관광 호텔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는요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등급 결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일반 호텔과는 구분되는 점입니다 모텔이라는 명칭 자체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터리스트와 호텔이 합쳐져서 모텔이 되었는데 이름대로 도심보다는 고속도로에 많았고요 주로 자동차 이용자들을 위한 숙소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모텔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모텔은 왠지 좀 부끄러운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체 사람들은 왜 같은 숙박업인 호텔이나 민박보다 모텔에 거리감을 느끼게 된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모텔이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 한국형 모텔은 19세기 개항을 계기로 들어온 여관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이 숙박료를 받는 투숙시설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막 같은 경우 손님을 재워주기도 했지만 이 숙박비를 따로 받지는 않았고요 음식과 술값만 받았습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 별도의 침구도 제공하지 않았고 기름칠을 한 목침하나 정도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개항 이후에 많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한양 인근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주로 남산기숙에 거주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일본식 근대 여관이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기 이후 경성의 도시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조선식 여관도 증가하게 됐는데요 조선인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하는 공간으로도 점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보편적인 조선인들의 출입이 이루어졌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920-30년대 여관은 이 모던보이와 모던걸의 자유연애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부모 몰래 여관에 머물던 청춘 남녀의 사연이나 눈이 맞은 두 남녀가 여관에 숙박하며 사랑을 속삭인 이야기 등등등 순전히 여행객들이 머무는 숙소라는 이미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거기다가 성매매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여관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 일본이 조선의 성매매를 관리하는 제도로 이 공창제를 실시하면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이루어지는 공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후반이 되면 미 군정청에 의해서 이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로 인해 포주들은 음식점이나 카페, 당구장 등으로 속속 전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침구류 등을 이용해서 유곽을 여관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하루아침에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 여성들, 그때 말로는 이제 창기들의 경우 구제되지 못하고 유곽지대에 머물면서 암암리에 밀매음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폐업한 유곽으로부터 변질된 여인숙과 여관이 여기저기 생겨났고요. 공창이 폐지되었음에도 사창은 날로 증가해서 이게 꽤 오랫동안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랬던 여관들이 전환기를 맞이한 건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전후식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들이 결정되면서 당시 정부가 갑급 여관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늘리게 되거든요. 갑급 여관이라는 건 객실 수뿐만 아니라 개별 욕실과 온돌방 등 시설적인 면에서 여인숙이나 을급 여관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숙박시설의 고급화를 유도하고자 했던 거죠. 저도 그랬고 이때 태어나신 분들의 많은 숫자는 갑급 여관에서 만들어지신 야간 통행도 이제 그게 됐겠다. 새벽까지 때리고 쉬었다. 똑같아요. 그때도 여관과 여인숙 주인들은 앞다투어 건물을 올리고 새로운 이름을 달기 시작합니다. 땡땡 여관이 아닌 땡땡 장, 파크텔, 땡땡 모텔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바꿔달 거면 모텔보다는 호텔인 편이 좋지 않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이 호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모텔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었고 무엇보다 당시만 해도 모텔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사용되던 것들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근대적이며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상암장보다는 상암텔, 갑급보다는 모텔이 세련됐으니까. MT 간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보통 MT를 멤버십 트레이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은어로서 마시고 토하고의 줄임말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숨겨진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모텔을 뜻하는 은어라는 겁니다. 성의식이 날로 달라져가는 가운데 이 모텔은 단돈 2-3만 원으로 6시간까지 다양한 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색 데이트 코스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데요. 요즘에는 그것도 다 있잖아요. OTT 다. 옛날에는 이제 DVD 딱 들어가면은 옆에 DVD 장이 쫙 한창 인기가 많을 때는 이 모텔 프런트 앞에서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방이 비기만을 기다리던 커플들의 대기줄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기표를 뽑았을 정도였으니까. 단골이 많은 모텔들은요, 10번 이용하면 한 번은 방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4시간 대실 이용 시 1시간을 보너스로 주는 서비스도 시행했습니다. 대실, 그러니까 낮에 방을 시간 단위로 빌려준다는 개념이 일반화된 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국제 행사가 끝나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숙박 영업이 힘들어졌거든요. 숙박업소는 증가한 데 비해서 이용객 수는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업주들은 영업 방식을 바꿔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찾아낸 전략 중 하나가 대실이었고, 거기다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 그리고 마이카 시대까지 도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올림픽으로 고속도로도 정비했겠다. 이 도심 외곽에 주차장을 겸비한 모텔들이 급증했던 것. 러브 호텔이라 불리는 모텔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때. 이들은 조금 특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천막을 쳐두거나 자동차 번호를 나무판으로 가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들은 언론에서도 꽤 주목했는데요. 그러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모텔 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방이나 도시 외곽에서는 이제 러브호텔이 아니라 업무차 출장으로 타지에서 숙박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텔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도심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부티크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부티크텔은 대형 스크린과 고급 욕조 등의 인테리어를 선보이며 놀이와 휴식을 결합시킨 새로운 모텔 트렌드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꼭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호텔 이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곳은 시험 공부나 연말 파티, 힐링 공간 등으로도 활용이 됐는데요. 특히나 숙박 예약 앱이 대중화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관광용 숙박시설 정도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서 이 모텔이 도심 속 어른들의 놀이터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한 건축가는 우리나라의 노래방, 비디오방, 멀티방, 모텔방 등 유독 방 문화가 발달한 것을 사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로 풀이했는데요. 집이 작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 이런 공간 렌탈 서비스들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모텔은 앞으로 어떤 변화들을 이뤄낼까요? 여러분도 모텔과 관련한 유쾌하고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야놀자의 시초예요. 처음 시작하는 게 그 모텔 가이드라는 카페입니다. 카페 가서 모가 회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인을 해줘요. 아이디를 말해줘야 돼. 그럼 뭐 여자친구 이름 넣어서 내 사랑 누구 뭐 이렇게 해놨겠죠. 그걸 막 얘기해야 된다고.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내 사랑 금쪽이요.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모텔 10번 갔다고 한번 대신 공짜로 해주는.